운영을 잘한다 말이 시야 장악을 잘한다 봐도 무방할 만큼 정보에서 얻는 힘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여러분들 항상 댓글이랑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이게 제가 하나하나 답글을 달고 있진 않아도 계속 보면서 아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 하는 점도 배우고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피드백이라든지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해주시면은 뭐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다시 결과를 보여준다든지 영상에서 대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답글을 남겨드린다든지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편하게 그런 거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찍게 된 게 이번에 와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아무래도 서포터다 하면은 이제 팀에서 시야를 책임지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와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라인전에 대한 부분을 이 정도에서 마치고 이제 운영적인 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뭐 와딩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운영적인 면에서 짚고 가려고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와딩 시야 장악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냥 정보에서 얻는 그런 힘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을 잘한다 이런 말이 사실 시야 장악을 잘한다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네, 뭐 엄청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찍진 못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알아두면 좋은 그런 얘기들부터 한번 해볼게요 전쟁 게임이라든지 뭘 보시면 와딩이라는 게 결국에 그 땅 따먹기라는 개념으로 보면 내 땅, 네 땅이 있을 때 내 땅의 경계가 여기까지다 네 땅의 경계가 여기까지다 네 이런 걸 그냥 표시해 줄 수 있는 지금 운영을 하면서 힘싸움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힘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 장악을 할 수 있다 그런 건데 와딩 기본적인 시즌 10 들어와서 바뀐 게 많고 할 텐데 기본적인 와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뭐 와드라는 게 뭐 시즌이 바뀌어 가지고 와드가 블루 와드 뭐 이런 게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바뀐 게 없고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는 뭐 이 자리 무조건 여기 박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게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모두가 다 핑크화드가 없잖아요. 모두가 핑크화드가 없을 때는 가능한 상대가 자주 오는 갈림길 박는 게 제일 좋아요. 오갈림길이죠. 최대한 많은 갈림길에 사갈림길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많은 갈림길에 박아주는 게 제일 좋다. 가능한 많이 가능한 넓게 잘 보이는 곳에 마드를 박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모두가 핑크하드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근데 사람들이 집을 한번 갔다 오게 되면은 핑크하드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와드를 이쪽에 와드 박은 걸 알면 다 여기다 박죠. 그래서 이 핑크하드에 안 걸리는 위치에 와드를 박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이거의 뒤편 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쪽이라든지 상대가 내가 어디에 와드를 박았는지 그냥 안 보이게 알 수 없게 약간 이거를 낭비를 시킬 수 있게 와드를 박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와드를 막 여기저기 이런데 이런저런데 대충 숨겨서 박는 연습하는 게 되게 좋아요. 막 이런데 오면은 그냥 이렇게 박아도 타워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에 핑크 박아서 뭐 지우긴 껄끄러운데 갈림길에 박아주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상대가 핑크와드를 대개 핑크와드를 부시 안에 이렇게 박기 때문에 약간 비껴서 박는 거죠. 이런데 박는다든지 와드를 아니 뭐 이런데 박는다든지 핑크와드에 안 걸릴만한 곳에 살짝 비껴서 박는 게 결국 팁인 거죠. 와드에는 5가지 종류 노랑 와드, 핑크 와드, 나, 미니언 와드들, 타워도 와드예요.